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는 스포츠과학 전공과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부입니다. 오늘은 고대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는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 체육 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글로벌 스포츠 인재를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국제스포츠학부는 총 20명을 모집했으나 2024학년도부터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에서는 5명이 줄어서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 스포츠과학 전공,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이 아닌 국제스포츠학부생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27일이고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면접 일시는 11월 4일입니다.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전형 일정은 고려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국제스포츠 분야를 선도할 역량을 가진 자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에서 서류평가 중 보는 주요 내용으로는 4가지로 나뉩니다. 기초학업 역량, 글로벌 역량, 전공적 합성, 공동체 역량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역량으로 외국어에 대한 성취도, 글로벌 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가장 주요 깊게 봅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전형 요소로는 1단계는 서류평가 100%입니다. 1단계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성적 면접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접 평가를 통하여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는 1단계 발표 후 11월 4일 실시됩니다. 장소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입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다대일 면접으로 종합 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제출 서류 기반인 적성 면접입니다. 수험생 1인당 10분 내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면접을 통하여 전공적 합성, 사고력 및 표현력,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의사소통 및 외국어 표현 능력, 협업과 소통 능력 등이 평가 요소의 한 부분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제출 서류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이고 활동증빙 서류는 선택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활동증빙 서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고 해외고 졸업자의 제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기록표, 스쿨 프로파일, 활동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고 해외고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고 해외고의 학력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방법으로는 재학기록표를 온라인에 입력 후 출력하여 재학기록표 및 국외고 학력 증빙 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PDF로 원서 접수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의 순서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학기록표 마이너스 졸업증명서 마이너스 성적증명서 마이너스 스쿨 프로파일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를 입력 후 활동증빙 서류와 함께 스캔 후 PDF로 변환하여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활동증빙 서류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내 외 활동을 뜻합니다. 목록표에 기재한 서류의 순서대로 스캔해야 합니다. 활동증빙 서류는 분야별로 3개씩 총 9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발급기관과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활동증빙 서류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인어학 성적의 경우 고등학교 이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합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최종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활동증빙 서류의 원본이다. 발급기관으로부터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사본과 서류가 다를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작년 2023회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4.51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은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및 특기자 전형 팀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